This song for the ladies. Yeah. Steve and Young. Identity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외적인 아이덴티티도 중요할 테고, 그리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속에서 정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뭔가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. 몇 마디 해보면 느껴지는 그런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,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의 근본이기 때문에 저희 여행 갈 때마다 시간 되면 한 번씩 가보거든요. 다른 분이 물론 사시고 계시지만 주변 분들은 안 바뀌셔가지고 가서 가끔씩 보곤 하는데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고,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나중에 생길 거예요.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시작하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첫 직장이 되던 간에 그 공간이 아마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고,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더 성장하면 할수록 옛 기억이 새록새록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뭔가 더 힘을 주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만 해도 저희가 아직 생산 기반이라던가 만약에 잡혀있지 않은 탁상에서 졸업한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실은 공장이라던가 왜 샘플러 여러분들도 왜 온지 맡기잖아요, 회사 가면. 근데 이때만 해도 영국에는 사실 생산 시스템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, 좋지가 않다기보다 너무너무 비쌌어요. 좋은 동지에 쉬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패턴 선생님들이.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저희 손을 직접 해보자 해서 옷들을 하나하나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드느라고 막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밤에는 이제 만들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둘이 맨날 이때 술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말마다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, 그런 자신의 관심사가 패션은 패션이 패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아트 바운더리 뭉쳐 있거든요. 저희가 영국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아트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진짜 패션쇼를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음악도 너무 중요하고 옷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라던가 그 모든 게 보여지는 하나의 종합 예술로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다 여러분들 옷에 영향을 굉장히 미쳐요. 브랜드라는 것,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든 어디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딱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. 나중에는 지금은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그걸 시작하는 거는 이미 시작해놨지만 영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아마 지금부터 그 내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파이팅 다들 하시고요.